진짜 좋아? 아니 여기 맡아봐. 여기 거기 벌 많이 있잖아. 배고프지? 향기 진짜 좋아요. 행복해요. 저는 목사님 뵈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혼낼 때는 눈물 싹 빠지게 혼내요. 근데 또 그렇지 않으실 때는 저렇게 정말 아빠같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. 도라지도 뭐 3년인가 6년 있어서 먹는 게 좋대. 6년간? 그러니까 이 도라지는 예지 거. 도라지가 목에는 최고야 진짜로. 그러면 저 한 6년 지면 아 은퇴하는구나? 24. 시집 가면 은퇴하는 거고. 어머 웬일이야. 여기 두꺼비 요만한 새끼 두꺼비도 살아. 왜? 너도 두꺼비가 진짜 있어. 예지의 사춘기와 명희 씨의 투병기가 겹쳤던 기간.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기적일 만큼 모녀에겐 힘든 시간이었다. 그때 옆에서 힘을 준 사람이 김정식 목사다. 3년 전 같았어. 벌써 울고불고 무슨 뭐 어디 뭐 강가로 가느니 산속으로 가느니 너는 또 벽대고 반성한다고 그러고 앉아있고 모녀지간에 차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교회 주둥이 다 빨라갖고 뭐. 근데 지금 그런 거에도 막 만족하고 감사하잖아. 이게 얼마나 좋아. 그 누가 그러지 않냐, 뭐 바람이 흔들리지 않으면 꽃이 안 핀다며. 살겠다고 하면 사라져. 그거 무슨 창이 있는데 이거 누구 차지 아닌가 누구. 살다 보면. 그래, 그 너무 좋지 않냐. 해봐. 네. 시작. 살다 보면 사라진다.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.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.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.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. 아이보고 소리를 질러봐.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. 우와. 야, 너 진짜 잘한다. 이야. 근데 내가 왜 이 곡을 하라고 그랬는지 이해는 가지? 네. 왜? 뭐냐? 이게 약간 모 성에 비슷한 노래 아니에요? 지금 엄마는 있을 때 그 존재를 잘 몰라. 그죠. 떠난 다음에 알아. 근데 소용이 없어. 지금 아무리 네가 엄마한테 잘해도 나중에 엄마가 없으면 또 후회하게 된다. 그러니까 어차피 후회할 거면 지금부터 잘하고 후회하는 게 좋지.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절충안을 찾고 정 안 되면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면 되잖아. 너 달래느라고 내가 네 년밖에 죽이고. 김정식 목사가 모녀에게 늘 해주는 얘기가 있다. 난 저 두 사람, 저 모녀가 뭐 서로 의지해라, 뭐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앞에 있는 사람이 거울인 양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. 그래서 앞에 사람 엄마 얼굴이 찌그러지면 아 내가 그렇구나. 내 딸아이의 얼굴이 막 웃으면 아 지금 내가 이렇구나라고 더 웃게 해주고 찌그리는 표정 없게 해주고 그렇게 서로 거울 보듯이 살아가라. 조금은 후련해진 얼굴의 모녀. 건성으로 한다 많이 컸다? 아 싫어 안 해. 아 더워서. 아 내가 거부할래. 다시 힘을 내 열심히 살아갈 용기를 가득 충전했다. 잘 가겠습니다. 아, 운전 조심하고 말 달리지 말고. 아버지 갈게요. 운전 천천히 하고. 네.